나는 이거를 초짜 농부 쪼꼼씨 오늘의 이야기 조기를 하나를 더 넣고 이중망쳐버린 헬리크리선 꽃밭 주변에 심어놓은 포시니아의 유인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인 포시니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들어본 작물이에요. 모종을 파는 분이 계셔서 올해 한번 심어봤어요. 국내에는 많이 재배되지 않는 열대 작물이라 재배나 먹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해외 사이트 몇 곳을 검색해서 포시니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참조만 해주세요. 거기를 놔둬봐. 저 끝에다 묶어봐. 포시니아는 원래 그리스어인지 뭔지 아무튼 학명은 콕시니아라는 명칭이에요. 라틴어 발음에 가깝게 콕시니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시니아로 주로 불러요. 것 같아. 위키백과를 검색하면 포치니아로 번역되어 있어요. 통일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아래를 이제 찾아야 영어로는 되겠지? Ivy Gold라고 하죠. 주로 담쟁이 덩쿨 종류인 코시니아 그랜드스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들여왔어. 포시니아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와 인도, 동남아시아로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이 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열대 기후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남미, 북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및 호주에 걸쳐 퍼져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중부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는 고유 식물로 분류됩니다. 포시니아는 잎이 타원형으로 녹색을 띠고 있으며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팩추드 자료에 따르면 그 까만 선이 있어 자기야. 하얀 잎과 단일 덩굴손을 가진 단약생식 식물입니다. 까만 둘이 맨 밑에 찾아봐. 견디지 못해 하늘살이 그게 시작이야. 분류됩니다. 잎은 다섯 개의 여부가 지며 길이는 6.5에서 8.5cm.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 까만 거가 위아래야. 수컷과 수컷의 꽃은 입자로 중간에 연결해야지. 수술은 세 개 있습니다. 그렇지. 포시니아는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으면 잘 자라요. 수분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해요. 물을 천천히 주되 콕시니아가 자라는 토양이 충분히 촉촉하도록 깊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통 밑거름만 주고 심었고 1.9분 자라면 복합 비료를 추가로 몇 번 줄 생각입니다. 그게 남는데? 응. 근데 형도 이거 한 겹으로 하면 안 되고 두 겹으로 해야 돼. 포시니아는 담쟁이 덩굴처럼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데? 하루에 10cm씩 빠르게 자라고 짧은데? 번식력도 좋아서 하와이에서는 유해잡초로 분류되기도 해요. 두 겹 못해? 다 자라면 3m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번식력이 좋은 코시니아의 장점을 살려 가든이나 농장 한 구석에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울타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늘막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자라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열매도 먹고 잎은 차로도 먹을 수 있어서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어디에? 코시니아의 열매는 타원형으로 초록색이지만 익으면 예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열매는 익으면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덜 익은 상태에서도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다. 인도에서는 주로 야채 요리나 카레에 사용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린잎과 식용 열매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뿌리를 전분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시니아는 열매와 잎, 줄기 그리고 뿌리까지 식용 가능합니다. 열매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잎은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땅아찌나 나물로 즐기실 수도 돼. 있습니다. 그거만 묶어. 줄기와 뿌리는 약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대체 의학에서는 포시니아를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가 그 작업을 해야지. 한의학에서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안 살아. 이식은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럼 코시니아 효능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다 죽었어? 1. 피로회복. 철분은 채식과 비채식 식품 모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피로나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다이어트 플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는 자기야, 철분 걸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신이 하는 일은 권장량의 17.5%에 해당하는 철분 1.3m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시니아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신체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건강하고 생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서 가줄래? 철분 결핍은 존중성 약화, 심한 피로 및 기타 관련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진물 약이 철분이 있어. 부족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약통 하나뿐이 없어요. 많은 거.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와봐. 2. 신경계 보호.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은 이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단에서 나중에 더 잘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포시니아는 영양소, 비타민, 항산화 물질과 함께 신경계를 강화시킵니다. 포시니아는 알츠하이머병, 간질, 감각마비, 다발성 경화증, 불안증 등과 같은 수많은 신경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시니아와 비타민 비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 컬퍼 터너 센드롬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 건강한 신진 대사 유지. 나중에 따라가.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이 에너지를 사용해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티아민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포시니아에는 티아민이 들어있어 혈액과 세포로 전달되어 에너지로 바뀝니다. 포시니아에는 이를 권장량의 15.83%에 해당하는 비타민 B1 0.07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아민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아민과 다른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포함된 보충제는 종종 에너지 부스터나 건강한 신진대사 제품으로 판매됩니다. 또한 포시니아 보충제는 때때로 유전적인 신진대사 문제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 4. 섬유질은 소화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의 주요 이점은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은 잘 따라 올라와. 대변의 부피를 더해주기 위해 포시니아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 섭취가 증가하면 십이지장 궤양, 치질, 위식도 역류질환, 변비, 개시염 등 다양한 위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해성 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망을 자를까? 일반적으로 물을 흡수하지 않는 불용성 섬유는 음식이 장을 통과할 때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신장 결석 예방. 신장 결석은 요로, 뇌, 칼슘과 다른 미네랄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결석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신장 결석은 녹살산 칼슘입니다. 과거에는 칼슘 섭취량이 많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칼슘 섭취가 많을수록 신장 결석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포시니아에 들어있는 식이 칼슘은 신장 결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속에 과도한 칼슘이 있을 때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높은 녹살산 섭취도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포시니아를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각지의 전통적인 민간요법에서는 포시니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게요. 항염증제, 항경련제, 상처치유, 기관지 염증 완화, 항궤양, 기침, 해독, 호흡기 점막 보호, 수렴제, 당뇨병 치료, 통풍 및 피부병, 천식 및 해열제로 사용됩니다. 과일, 줄기, 잎은 고혈압을 줄이고 농약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다 묶어버려야 되는데, 참기름과 혼합하여 잎은 종기, 건선, 발열염증 치료에 사용되며 버터 기름과 혼합하면 피부병, 피부발진, 수두의 작은 수포 치료에 사용됩니다. 잎은 기관지염, 화상, 피부염, 뇌동 및 임질, 황달 및 류머티즘 치료에 사용됩니다.
입, 줄기및 뿌리에 주스는 간헐적인 당뇨병, 아프고 붓은 혀, 확장된 땀샘, 귀와 임질과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요로 감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린 뿌리의 껍질은 설사를 완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관절염, 피부병변, 심한 궤양 및 당뇨병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뿌리와 덤불을 사용합니다. 녹색 과일은 혀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씹어먹고 그 밑에 까만 거를 잡아야겠지?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밑에 까만 거를? 포시니아 분말은 간기능 저하, 구토, 기생충 감염, 소화장애, 혈액 정화, 소화 촉진, 체내 감염 억제, 장기간 지속되는 기침과 감기에 효과적이며 기관지염과 천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줄기 주스는 현기증과 고열에 사용되며 뿌리는 몰루카의 피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잎에 적용됩니다. 뿌리는 니제르에서 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선하거나 말린 뿌리는 부서지며 에티오피아에서 통증과 신장 감염을 완화하기 위해 삶거나 찌르는 데 사용됩니다. 소말리아에서는 뱀독 치료를 위해 신선하고 건조한 잎을 삶아 사용합니다. 되게 기네? 해외에서 코시니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프, 과일, 새싹과 잎을 데쳐서 끓여서 수프 요리를 만듭니다. 국수나 쌀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콜로반,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유르 세요와 삼벨란 쌈바은 요리에 사용되는데 잎과 새싹을 쌀과 함께 먹습니다. 볶음, 어린 잎과 새싹을 칠리 페이스트에 찍어서 볶아 먹거나 튀겨 먹을 수 있습니다. 코시니아와 다진 돼지고기 수프. 그러면 위로 갈 수 있었는데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수프입니다. 또는 돼지피 두부 수프, 호남 야채 수프, 국수와 함께 먹을 수도 있어요. 죽, 어린 잎을 삶아 으깨어 죽에 넣어 먹습니다. 카레, 덜 익은 과일을 발효시켜 태국에서는 쌀과 감자튀김, 수프 카레에 사용합니다. 절임, 덜 익은 녹색 열매를 절여서 먹거나 칠리 페이스트에 넣어 먹습니다. 캄파이렌, 포시니아 과일을 설탕이나 시럽에 담가 달게 만든 음식입니다. 과일의 맛을 감미롭게 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카레, 종종 마살라, 마스완, 로체운 후 튀기거나 볶아서 만들어 먹습니다. 마스완은 특별한 향신료 혼합물을 의미하며 이를 사용하면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삼바르 샌벨, 야채와 렌즈콩을 기반으로 한 수프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스튜, 동아프리카에서는 붉은 과일을 조각내어 양파와 토마토 등과 함께 끓여 야채 스튜로 만듭니다. 살짝 불가사의야. 스프 카레, 에티오피아와 인도에서는 미성숙한 녹색 과일을 사용하여 스프나 카레로 준비하여 먹습니다. 야채, 에티오피아의 무르시 좁은 잎을 야채로 먹습니다. 씨앗,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씨앗을 씹어 먹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 얘는. 지금까지 코시니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건강식품이나 요리로 알려지지 않아 많이 타고 올라갈 거 있어 좋겠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 속상하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네들이 금방